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5000년의 어떤 그 기나긴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던 건데요. 과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된 여러 나라인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통일된 그런 나라로 갔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아, 천하통일. 천하통일의 비밀을 오늘 알 수 있는 거네요, 그 선생님. 네? 중국은 진짜 광저우 딱 한 번 간 거 외에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근데 그 장안의 화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장안이 이제 시안의 옛 이름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100년 역사를 알려면은 상하이로, 그 다음에 1000년 역사를 알려면 베이징으로, 그리고 3000년의 역사를 알려면은 시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중국 역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죠. 한마디로 그냥 역사 도시. 예. 아테네, 카이로, 그리고 로마랑 함께 4대 고대 도시라고 꼽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 시안에는 그 70명이 넘는 황제들이 살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이 바로 이 시안에 있어요. 자, 과연 이 시안에 있는 강력한 황제였던 사람은 바로 이 진시 황제입니다. 자, 이 진시황릉이 이 시안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언덕 내지 작은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 보시는 대로 되게 크구나. 산이 하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산을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저 안에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무덤 위를 함부로 밟고 올라다니고 되는 우리 상식 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현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네. 근데 이 안의 규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기록에 따르면은 지하 이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긴 가봤죠. 와.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막 있어요. 또 있어요? 저 병마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게 한 네 개씩 있다고 알고 4개, 그러니까 있는데 네 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큰 거 이게 가장 큰 거. 점을 언제 찾은 거예요?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 초반에 그 어떤 그 농부가 우물을 팔려고 하다가 저걸 이제 작은 파편을 먼저 찾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수호 군단을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거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약 8,000기의 어떤 그 병사들하고 그리고 500여 필 정도 되는 말 그리고 전차가 약 130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란 말을 쓰죠.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표정 다르고 옷 다르고 엄청난 노동.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있었던 그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오늘날 이거 우리가 그 영어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죠. 네. 차이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진나라에서 온 겁니다. 아~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로마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그 서양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왕들은 황제라고 부르죠. 네.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아, 그래서 시황제.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신조어로 하나 만든 거죠. 왕 중에 왕인 거네요. 그렇죠. 별로 겸손하신 분 아니었나 봐요. 아, 일곱 개 저 나라를 통합한 사람이 겸손을. 아, 제가 어쩌다 보니 그게 됐어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아, 어쩌다 보니 통합하게 됐네요. 아, 이러고도 좀 이상하고. 진시 황제는 기원전 2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색이라는 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시황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天下 大事, 分久必合, 合久必分. 발음 참 좋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하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하게 되고 합해진 상태가 오래되면 반드시 나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진시황제가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일곱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일곱 개 나라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싸움질을 합니다.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형세를 지도로 표시한 건데 진나라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이외에 여섯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서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은 진시황의 이 진나라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그 진시황의 곁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았다는 겁니다. 학자가 많았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 진나라는 조나라라는 뭐 초나라 한나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재들을 천하 인재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을 다 진나라로 데리고 왔다고요? 불러온 거예요. 인재들을. 예를 들면은 이사라고 하는 이사는 이 초나라 출신이에요. 옆 나라는 초나라 출신인 이사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어떤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불러온 들이죠. 기왕에 있던 진나라의 어떤 다른 인재들은 다른 신하들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간첩될 수도 있어. 뭐하라고 받아줘. 쫓아냅시다. 그 얘기를 이사가 들었습니다. 이사가 듣고 간축객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을 씁니다. 내용은 뭐냐. 외부에서 온 이런 신하들을 객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객경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너들이 이런 건 내치면은 진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문장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지금도 이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꼭 읽어요. 진시황제는 그 이사의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굉장히 중용을 해요. 그래서 이사가 진시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진나라의 강대한 힘과 대왕의 현명함이 있으니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화덕에 재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는 그런 간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의 말을 듣고 진시황은 본격적으로 천하 통일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진시황제는 이사가 이제 올린 그런 계책 들어갔다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각 나라의 왕들을 한편으로는 황금으로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뭐죠? 죽인다. 거부는 죽인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올리고 그것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켜요. 분열을 시킨 다음에 뛰어난 장수와 병사들을 파견해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해나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 그런 외부의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진시황만의 어떤 포용력, 개방성 이런 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또 다른 비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엄격한 법을 시행했어.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벌을 줄 건 벌을 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유가하고
유가하고 법가예요. 법가. 이 두 개가 사실은 유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죠. 뭐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 제사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유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바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선설이고 인간의 본질은 선한 것이다. 아니다. 법가는 뭐냐? 아니야. 인간의 본질은 악한 것이다. 해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 진나라는 법가를 따라간 거예요. 법가를. 그래서 법 같은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뭐 군대 같은 것들 동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강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예요. 좀 치우쳐 있죠, 한쪽으로. 변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원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고 여러 가지 모든 곳의 중심지예요. 이쪽은 바깥에 오랑캐 땅이잖아요. 실제로서 이 진나라는 이런 것이 단점이면서 장점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은 외래 문명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크로드의 길목이잖아요. 아~ 문명의 어떤 교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문명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적은 곳이라는 겁니다. 진나라는 변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활력이 그리고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컸던 땅이었던 그 진나라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한이라든가 조나라라든가 연나라, 위나라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초나라. 초나라가 좀 크죠? 네, 엄청 크네요. 거기. 천하를 통일하고 못하고는 바로 이 싸움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초나라는 강했고 또 진시황제는 여러 장군들을 모아서 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의논을 합니다. 그때 젊은 장군과 나이 많은 장군 두 사람이 나와요. 젊은 장군은 20만이면 충분해 라고 주장했어요. 노장군은 20만 부족해. 한 60만은? 자, 진시황은 먼저 젊은 장군한테 20만을 줍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장군 말을 듣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60만을 딱 줍니다. 근데 60만을 줬는데 그래서 나라 들어갔다가 다 이제 제압을 했죠. 마지막에 남은 게 제나라가 남았어요. 거리상으로도 제일 멀죠. 싸우는 것도 사실은 돈 들고 힘들잖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효율합니다. 제나라 왕을. 자, 항복하면 너에게 500리의 땅을 하사하겠노라. 제나라가 보니까 이게 뭐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500리의 땅을 주고 그래도 살려는 줄게. 어디서 듣던 말이네요. 살려는 줄게 했는데 실제로는 죽여? 굶겨죽입니다. 그 왕을 굶겨죽였다는 약속을 한 걸 어기고 진짜 살벌하다. 대해서. 그만큼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냉혹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일화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진나라가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던 진시황의 나이는 불과 39살. 39살.
절은 9살에 이걸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한 다음에 진정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통일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황제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했죠. 삼황오제의 황과 제를 따서 황제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에서 시황제,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은 2세 황제, 3세 해서 만만세까지 가려고 했어요. 원래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걸 통일을 해버려요. 이런 나라들이 분열됨으로 해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통일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사용했던 글자들이에요. 진짜 다르다. 그리고 화폐도 통일하죠. 화폐도 통일하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나라마다 다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화폐를 썼겠죠. 그런 것들 다 통일을 하고 도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이것은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재빠르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또한 이 사람은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다니면 시찰이 되는 거죠. 한 번 떠나면 한 1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한 5번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워크홀릭이에요. 일벌레. 천하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시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줬던 킹메이커도 후원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진시 황제에도 아버지가 있었겠죠. 자초라는 사람이었어요. 진나라의 이제 왕자였습니다. 적장자는 아니었어요. 왕이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나라로 인질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불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장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완을 갖고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알아보는 거. 이게 돈이 될 물건일까? 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던 거. 그게 단지 그런 어떤 물품에만 적용된 게 아니었고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매니저네, 매니저. 매니저. 엔터테인 길거리 캐스팅하고 뭐 그냥. 일종의 그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우연찮게 조나라에 갔다가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장사꾼으로서 좀 감이 따온 거죠. 아, 이거 물건이야. 一定将您送回秦国，请您全心全意相信吕不韦。秦王孙。 왕자인 줄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왕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될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진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초의 아버지가 가장 총애하던 정비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장사꾼의 수완에 달린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초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초를 갖다가 태자로 삼아버려. 성공했네. 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부리가 한번 이게 자기 집에 이제 부릅니다. 자초를. 그러다가 자초가 한 여자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또 하필이면은 여부리의 애첩이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벌써. 애첩이었어요. 근데
여부리는 좀 황당했겠죠. 아, 뭐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기왕 투자한 거 크게 한번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사기에 여부리 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여부리가 이 자초에게 숨겼던 그 무희 애첩의 비밀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 심어 놓은 거야. 그 무희를 일부러 그냥 이미 훈련된 무희를 네가 좀 꼬셔봐. 그, 아니 삼국지에서도 약간 그러지 않나요? 초선이라는 그 진 4대 명인 중 한 명. 그러니까 애첩이 아니야. 유혹하라고. 그러니까 애첩이 네. 아닌 거예요. 예. 네. 애영 씨는 알고 있는 듯한 눈치네요. 알고 계세요? 아마도 아,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아 정말? 애첩이잖아요. 아 애첩인 건 애첩인 건 사실인가요? 정답. 여부리가 킹메이커라고 하셨잖아요. 킹메이커. 네. 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첩이니까 네. 자기 아들을 킹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무희를 임신시키지 않았을까? 그 상태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다? 그죠. 와, 그건 너무 빅픽처인데요? 희성 씨가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희성 씨가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그 자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낳은 게 바로 진시황. 네? 진시황을 낳은 거.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진시황의 아버지는 과연 누군지. 누구일까 하는 게. 야, 자초냐 여부리냐. 여부리냐. 자, 그렇다면은 자 당시에 그 진나라를 다스리던 왕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침내 그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자초의 아버지가 즉위 1년 만에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초가 진나라 왕이 되는 거죠. 자 저 여부리는 그러니까 이 자초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보필하는 최고 관직인 승상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뭐 그런 직위만 오른 게 아니고 재산, 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죠. 그래서 세금을 받아 쓸 수 있는 10만 호의 땅을 또 하사를 받게 됩니다. 땅까지. 야, 진짜 안목이 좋네. 그거 자기 계획을 장사꾼이다. 자기가 딱딱 짜놓은 대로 흘러가네요. 자, 근데 이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도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어버려요.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진왕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죠? 여부리. 여부리의 어떤 권력이 얼마만큼 강했냐 하면은 주변 나라에서 이 학식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다 모았어요. 3천 명이나. 그래서 그냥 모아서 그냥 권력 끝난 게 아니고 책을 하나 펴내게 합니다. 책을 편찬했는데 그게 바로 여시춘추라는 책이에요. 여시춘추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부리가 이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펴내고 그 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방을 내 걸었답니다. 만약에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천금을 주겠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황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부리라는 사람이 황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예요? 아 문제 많네 정말. 문제가 참 많아. 드라마 소재로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진시황의 엄마가 여부리하고 무슨 관계였다고 했죠? 그렇죠. 애인이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사람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니지. 그리워하지 않을까? 제가 잘 모르네요 그런 건. 아 막 내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부리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아 다시 불이 붙었군요 다시.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진시황이 아직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커가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태후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부리하고. 요 대목에서 여부리는 어떤 머리를 썼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태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까요? 여부리 입장에서 4시를 전업하는 거 4시. 4시로. 여부리가 4시가 되는 거죠. 4시. 여부리가 환관이 되는 거죠. 환관. 그건 권력을 너무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잃는 게 많죠. 대체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대체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남자를 태후에게 소개를 해주고 자신은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잘 맞은 건가요? 그 잘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태후가 좋아했습니다. 아 애를 둘을 낳았다 그러죠? 그 사이에서 정말요? 노예와 태후 사이에서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진심하고는 그 애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제죠. 형제죠. 이복 형제. 이부 동모가 되겠다. 이부 동모. 여러분들은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조마조마하고 이제 좀 뭐랄까 걱정했던 대로 이 일이 다 발각이 돼버려요. 이 일이 다 발각이 돼버려요. 세상에 이게 비밀이 없잖아요. 이야 발각이 이제 어떤 고발장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죠. 누가 이제 그걸 찔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거기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죽으면은 이 그 사이에서 나는 애를 갖다가 후계자로 삼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실제로 그 옥새, 왕의 옥새하고 태후의 인장까지 위조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예가 달아나자 이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어떤 그 가혹한 형벌로 노예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 누구한테서 시작된 거죠? 여부리. 여부리잖아요. 여부리 어떻게 할 거야? 여부리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의 공신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딴 지방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죠. 일종의 귀향 비슷한 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에게 이제 그 친서를 보냅니다. 귀공은 진나라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서 중부라는 명칭을 쓰고 그런 행세를 했는가? 즉시 일가를 이끌고 총나라로 옮겨가 살아라. 여부리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진시황은 나를 죽일 거다. 그때 가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하고 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시황제는 자신만이 유일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임을 천하에 확실하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는 전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진시황도 이 흉노정한테는 참 못당했어. 진시황제가 이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 경계에다가 이제 만리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장성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육국의 그 형세를 볼 때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은 다 장성들을 갖고 있었어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전부터 세워져 있던 성벽들을 연결해서 진시황 그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요 지역에 있는 장성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새로 쌓은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을 또 보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그 만리장성 사업이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진나라의 멸망의 기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공사에는 무려 3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눈보라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잠은 길거리에서 자야 됐고 왜냐 이게 산이잖아요. 저기 뭐 변변한 숙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했겠죠. 무엇보다도 이걸 쌓기 위한 비용도 참 컸을 거예요. 결국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 못한 백성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구 가운데 다섯 가구가 반란의 무리에 참가할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도 돌아서게 됐고 국가의 재정도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시황제는 자기가 시황제라고 이름을 짓고 천세 만만세까지 이어져 나갈 것 같았던 그런 진시황의 시대 역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체주의, 통일국가에 반대하는 학살이 그 주위를 떠돌고 있었던 거죠. 자, 진시황제는 이런 학살에 여러 사람들, 주위에 이제 이런 떠도는 어떤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백성들이 선동당할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사가 극단적인 어떤 탄압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다 틀어버려요. 그래서 이사는 학자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기준 삼아서 황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황제의 권위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혹독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진시황제는 책을 불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책을 가지고 뭐뭐를 할 경우 거리에서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요 괄호에 들어가는 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치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거 어떤 선동이죠, 선동. 그런 거죠. 선동될까봐 걱정. 그렇죠. 책을 가지고 정답. 예. 책을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입으로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 낭독을 하면서 뭘 하죠? 아, 어? 낭독하면서 뭐 하지? 낭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견을 교환해요. 의견을 교환해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토론. 아니, 토론하는 거. 혼자 보면은 괜찮고 토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과거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 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책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에 문신을 넣었습니다. 충직하게 누가 봐도 저놈은 죄인이네 하는 거 알아볼 수 있게 낙인을 찍어버려. 얼굴에? 얼굴에다가. 근데 범서운 게 있어요. 옛날 기록을 가지고 현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삼족을 멸했어. 여러분들 삼족이 뭔지 아세요? 삼족. 삼족을 멸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삼족? 삼족. 족?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대. 삼대는 그냥 뭐 대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아빠 쪽을 뭐라 그러죠? 친족. 친족. 아, 친족. 왜? 그리고 엄마 쪽은? 왜? 왜가? 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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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다 끝났네? 세 번째는 뭔가요? 배우자? 가족? 그거죠. 배우자. 그걸 뭐라 그러죠? 배우자는 뭐라 그래요? 사돈. 처가. 처가까지. 그래서 처가까지. 아니 근데 책이라는 거는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잘난 척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야, 와. 아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제안하고 하려면 일이 많았겠네요, 진시황제가. 자, 이제 진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진시황제가 유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진시황제를 더욱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그런 처벌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는 죄명으로 유생들을 갖다가 심문하고 그리고 그냥 심문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을. 그렇게 해야만 풀려나도록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굴비 엮듯이 엮어낸 사람들이 약 460여 명에 이르렀는데 구덩이를 파고 그 사람들 다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거를 갱유라고 하죠. 이 두 사건을 합쳐갖고 분서 갱유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시황제의 큰아들은 이에 대해서 유생들은 모두 공자를 공부하고 본을 받고자 하는 일들인데 엄중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니 천하의 별난이 생길까 두렵다. 뭐 그런 식의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진시황제는 그 바른 말을 한 큰아들 갖다가 변방을 쫓아버려요. 쫓아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왕권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진나라 왕조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진시황제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뒤에 불로불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다 맛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걸 넘어서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꼬드기는 거죠. 바다 가운데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신선들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진시황제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깃하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금을 내립니다. 거금을 하사해서 서불이 동쪽 바다 곧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신선을 찾겠다고 떠나긴 했지만 서불도 뭐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쪽으로 떠나서 소식이 감감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황제한테 삥 뜯어갖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잡아?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서불이 왔어 흔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예. 네, 그래서 수사 김정희가 그 명필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폭포 옆에 서불과차. 서불과차라는 뜻이 정확히 뭐죠? 서불이 여길 지나갔다. 어, 서불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나에게 왔다 감, 범선이 왔다 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서불과차라는 글씨를 보고서 그거를 탁본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동남동녀 3,000명이랑 장인 100명과 오곡을 실은 선단을 데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지방에 도착했는데요. 그중 영주산은 전설의 삼신산 중 하나로 지금의 한라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복이 동남동녀를 데리고 조천포에 상륙한 후에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영주산에 올라갔다는 거지요. 서복 일행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정방폭포의 절경에 감탄해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라는 단어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지명 또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폭우가 있는 마을이란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신선이 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약을 구하러 왔지만은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악귀를 피해서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인.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신선을 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개념입니다. 진인.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그리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탈 수 있으며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당장 내가 진인을 사모해 왔다. 지금부터 진인이라 하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부군 200리 안에 궁궐 270곳을 구름다리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사람들을 등록된 자기의 자리만 거기만 딱 있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발설하지 말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행차하던 그 진시황이 산에서 이렇게 아래를 탁 내려다보니까 신하들의 수레와 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수레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어? 누가 내 말을 들었던 거지? 누군가가 이걸 발설한 거다 해갖고 자신의 말을 발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진 않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다 죽어요. 와, 너무하다. 그 사건 이후에 황제가 행차한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를 갖다가 신선이라 칭하고 진시 황제에게 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두 사람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한 전제의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 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 황제가 죽기 1년 전에 불길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땅에 닿자마자 다 타버리지 않고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돌에 진시 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라는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 소식이 진시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 심문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진시 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이 되어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슬슬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진시황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진시황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고요. 또, 예, 원래 기관지염 그리고 연골증이 알았는데 또 커서 왕이 된 다음에 워커릭이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간질이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거리 가는 동안 간질이 좀 발병해가지고 그냥 사망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약했구나. 신하들은 진시 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회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 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시신이.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신하들은 진시 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가마에 둔 채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정답. 뭔가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냄새가 엄청 강한 액체를 뿌렸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식초 같은 거? 식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어?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 그 발상은 맞아요. 그럼 정답. 그러면은 그 시신 옆에다가 뭐 썩는 뭐 음식? 범섬 씨가 거의 좀 근접해 있어요. 정답.
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우리 도경님은 드라마로 모든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 드라마 몇 편이에요? 되게 장편이. 어, 되게 장편이에요. 한 70, 80 정도? 78, 네. 70, 80편? 그 어떻게 나오나요, 드라마에? 석은 무슨 생선 네. 가마에 넣어가지고 아~ 네, 비슷한 냄새예요. 아~ 정답입니다. 그쪽 석은 씨 애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네. 딱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석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시체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여섯 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이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 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2007년 2월 영국 더비셔주 30대 남성 댄은 로마 시대의 한 유적지 근처에서 강아지 워커와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갑자기 한 무덤에 다가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워커 왜 그래? 잠깐 저게 뭐야? 유골인가?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니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요.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 사이에서 유골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유골의 모양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미라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 날개가 있네. 날개가 있잖아. 아, 저 이파리가 아니라 날개예요. 날개, 날개. 데니 발견한 유골은 미라처럼 보였는데 무엇보다 크기가 약 20cm로 아주 작고 날개가 달려있어서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이후 인류학자와 법의학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인간과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뼈가 새처럼 가볍군요. 400년 된 미라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들은 댄. 인류 역사를 뒤흔들 요정 미라의 유골을 발견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요.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미지의 생명체에 역시나 큰 관심을 쏟았고요. 댄이 올린 사진과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약 2만 뷰를 기록.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과학자들도 일단 400년은 컴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작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과학자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요정 미라의 존재가 밝혀진 뒤 또다시 충격 발표가 있었으니 이 사실은 뭐냐? 약 두 달 뒤인 4월 1일 영국 BBC에서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진 요정 미라!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4월, 해필 또 4월 1일이네. 아.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고퀄로 만들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요정 미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술용 소품 제작자였던 댄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짜 소품. 그런데요, 댄이 직접 거짓말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 과연 거짓말일까?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말을 바꾼 것 같다! 라며 의도치 않은 음모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전설 속 미지의 존재에 대한 특종입니다. 2004년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유골이네요. 잠깐만. 걸리버예요? 걸리버네. 와, 진짜 크다. 이 사진은요.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탐사대가 유전을 발굴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 비밀리에 유출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고대 국가 AAD의 거인 유골이다. 전설 속 거인이 실존한 증거다. 라며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자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라며 더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약 3년 후인 2007년 전 세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마신의 아들 거인 가토 가차의 유골이 발견됐다. 라며 인도의 국립지리학회에서 또다시 거인 유골을 발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뭐야? 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사진이랑 뭐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사람 한 분 더... 아니, 아까도 사람... 있었어. 아까도 있었어? 응. 2004년에 이어 2007년 과거 거인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학계가 뒤집어질 뻔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다 거짓! 날조였습니다. 아, 오늘 뭐 날조 특집이야? 아, 우리가 오늘 날조 된 것도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자라는 의미가 있죠. 저는 오늘 날조 이런 거 안 다룹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실망했어요. 바로 저는 팩트만 얘기해요. 바로 다음 게 날조라고 하니까. 아, 전 날조 없어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이 거인 유골 발굴 사진, 그 날조의 시작은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디자인 사이트에서 개최한 고고학 관련 콘테스트에 출품된 이 사진. 당시 아이언 키트라는 캐나다 아티스트가 2000년 미국에서 발견된 고대 동물 마스토돈 유골 발굴 현장 사진에 일반 사람의 유골을 합성한 겁니다. 여기는 되게 세심하게 조작을 잘 고퀄로 한 거지, 믿게끔. 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 불가사의한 땅, 그랜드 캐니언. 길이만 무려 약 450km, 와. 깊이는 약 1.6km. 정말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여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요, 약 4,00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으로요. 지금도 이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 비밀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니언 지하세계에 살았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지하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1909년 아리조나주 지역신문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도시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
당시 탐험가 킨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아니, 이런 곳에 웬 동굴이 있지? 출입 통제 구역에서 우연히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무려 약 45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6km의 길이에 통로를 쭉 들어가 봤더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씨앗들이 저장된 곡물 저장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의 벽과 돌판 그리고 항아리 등에서 미스터리한 상형 문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 도시의 수많은 방들 중 유독 커다란 방인 지하실에서 진흙과 나무 껍질 천으로 감싸져 있는 미라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의 키가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지하 도시에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인재들이 거주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거인국 같은 거. 그렇죠. 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자형 홀에서 초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조각상이 앉아있는 모습과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을 든 형태가 마치 부처상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년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로 유명한 존 로즈에 따르면 지하도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 현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이곳은 왜 갑자기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라도 못해 아주 광분했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만리장성 같은데요? 이렇게 길게, 그렇죠? 그렇죠. 성곽 같은 거를 만들어놨네요. 만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발견. 이 미지의 돌 건축물은 2009년 고고학자 로버트 메이슨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약 4,500년 전 빈틈없이 정교한 기술로 건축해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이전인 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을 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 돌 건축물 인근에 있는 유일한 건물 현재 수도승이 머물고 있는 마르무사 수도원이 있는데요. 와. 자, 이 수도원은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건축물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메이슨 연구팀이 수도원과 돌 건축물의 암석 조각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지의 돌 건축물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스터리한 돌 건축물에서 거대한 돌을 둥글게 줄지어 배치한 환상 열석과 석기 조각들도 발견이 됐는데 이건 최대 만년 전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는 큰 발견이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은 미스터리한 환상 열석이 또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시리아의 스톤헨지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재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시기만 만년 전으로 추정될 뿐 누가 왜 이 돌 건축물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SF영화 스타트렉, 어벤져스에서나 보던 초능력 같은 기술. 그런데 현실에서도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인 텔레포트가 존재한다면, 이미 개발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발이 돼요. 개발 같은 소리예요. 2017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뭐야 저게? 뭐야?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큰 엔진음이 들렸는데 기체가 사라지면서 굉음도 같이 사라졌어요. 자, 기체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영상 속 비행 물체는 러시아의 우주 왕복선이고 상공의 검은 구멍은 토성으로 연결된 순간 이동장치 텔레포트라고 합니다. 즉 지구의 우주 왕복선이 토성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기만 하면 너무 획기적인 기술이지. 그렇죠.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러시아 텔레포트 논란이 불거지기 1년 전인 2016년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 러시아 공식 텔레포트 연구에 돌입. 2035년까지 무려 2,500조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그 인터스텔라 보면은 우주의 웜홀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012년 나사 발표에 따르면 태양으로 가는 지름길 X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며 지구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태양의 자기장이 연결돼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자기장 포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 에너지가 아닌 물질, 즉 생명체를 이동시키는 포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추측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가 확인 결과 러시아에서 포착된 텔레포트 영상은 페이크, 조작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나사가 진행 중인 텔레포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지보다 무려 2000년이 빠른 기원전 250년에 만든 전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거 있다고 해도 그걸 쓸만한 뭐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 증거를 가져봤습니다.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인 쿠주트 라브아 인근에서 약 2000년 전 파르티아 왕조 유적지 발굴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문제의 유물. 항아리 아니에요? 지금 전지야. 약 14cm 높이의 토기. 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유물 관리자 비렐름 퀘니히에 따르면요.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이 토기는 현대의 배터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이 토기가 전지였다는 증거. 토기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구리를 말아서 만든 작은 원통 안에 약 7.5cm 길이의 철심이 박혀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는 아연으로 만든 통에 탄소봉이 있고 전해질 용액으로 둘러싸인 현대의 전지 구조와 매우 흡사했던 겁니다. 구조가 똑같네요. 게다가 1940년 미국 고전압연구소의 엔지니어 윌리엄 그레이가 바그다드 전지의 구조대로 복제품을 만들어 실험까지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바그다드 전지 복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0.5V의 전기가 발생, 전지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게 진짜 기능을 한 거야, 저게. 옛날에도 그럼 불 켜고 살았나? 아니 그 바그다드 전지가 발견된 이라크가 사실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의 문명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만 하는 건데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바그다드 전지.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바그다드 전지의 미스터리가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 도중 바그다드 전지를 보관 중이던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바그다드 전지 중 일부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과연 고대 바그다드의 전지는 정말 인류 최초의 전지였을까요? 부디 바그다드 전지를 되찾아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부호인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즈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즈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부 사령부의 전략 명령 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 명령 송신소는 러시아 서부 군부 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런데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보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보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됐다며. 뭐야? 볼칸?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부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1976년 2월 영국, 여름 휴가 사진을 인화해온 다이앤은요. 휴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이, 이 뭐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다이앤. 그 이후 사진 속 다이앤 뒤에 아,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정체 모를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람처럼 보인다. 뒷모습 벤치에 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뒤에 형상이 형체가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1975년 8월, 다이앤은 여름 휴가차 남편, 아들과 함께 잉글랜드 동쪽 노폭의 워스테드를 찾았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이앤은 교회에 온 김에 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이 이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헐. 분명 당시 교회에는 오직 다이앤의 가족뿐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다른 존재가 포착이 된 거죠. 허허.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사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이앤은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이분은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의 수호령 화이트 레이디가 틀림없어요. 진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 하얀 형체의 정체는 일명 화이트 레이디로요. 19세기 초 처음 목격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어 화이트 레이디로 불리게 됐고 이 유령이 교회에 온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뭐. 고마운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약간 병을 고쳐주는 착한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레이디가 정말 전설대로 아픈 다이앤의 기도도 들어준 걸까요?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이앤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진 속 하얀 형체는 병을 치유해준 천사였을까요? 실제 길거리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거리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곳곳 거리뷰 속에 정말 끔찍한 살인 현장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찍힌 끔찍한 시신 유기 현장. 그래, 저거. 저 소름 끼치는 핏자국 보이시죠? 와. 그리고 2010년 영국의 우스터 거리에서 찍힌 소녀 살인 사건 현장. 자, 보십시오. 마치 소녀가 범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 마냥 벗겨져 있는 신발 한 켤레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저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아우. 쓰러져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로드뷰. 어리뷰 속 처참한 살인 현장. 그리고 피해자가 남긴 것 같은 다잉 메시지. 이 미스터리까지 지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네덜란드 알메르에 위치한 한 호수인데요. 사진 속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색 자국이 쭉 길게 이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형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 사진에 찍힌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언론에 직접 제보 연락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제클린은 본인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라마와 호숫가에서 놀았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라마가 물을 털면서 나무다리를 걸어왔는데, 이때 나무다리가 물에 젖으면서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된 거라고. 여기 있네. 예, 있잖아요, 저렇게.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진들 전부 무슨 다 약간 낚인 거 아니에요? 다 낚인 거 맞습니다. 아, 진짜? 아이, 뭐야? 네. 이게 이제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요. 실수로 조작이 된 미스터리입니다. 2010년 영국 소녀 살인사건으로 추정된 이 위성사진. 저 사진도 살인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도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9살 소녀 아즈라 비비잔인데요. 친구가 오면 놀래켜주려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가 다 놀랐다, 이놈 씨가. 다잉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당시 친구와 놀다가 아즈라가 넘어지면서 신발 한 켤레가 벗겨졌는데, 이때 아즈라는 친구가 본인에게 다가오면 왁! 하고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넘어진 차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 거리뷰 카메라가 이걸 들고 지나가면서 찍어버린 거죠. 장난치는 걸? 예.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 귀엽네. 영상이 무서웠는데. 자, 거리뷰 그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낸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다잉 메시지의 진실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훈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몰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그러니까.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와.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의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타비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어머.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터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어머.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닙니까? 지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데? 비아발라 네 야하미어 수트웨 Is Bala Knife here with me? 왜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후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응? 왜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재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두 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밀입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재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치.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건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네. 나오지. 그죠?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윈 이용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터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그렇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어,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게.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어, 뭐 찍혀 있네. 좀 보여.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는데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어.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아,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아하.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 연도는요. 1932년생. 뭐야?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어.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찍혔는데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로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로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쓰레기.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경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쏘인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네,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쏘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아니,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아,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네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0m. 뱀장어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내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내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내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내시가 내소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입니다. 아,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내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내시든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내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아니,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선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니 아이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 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있는데. 에?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죠.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 소잖아, 소. 소죠, 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저 화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네.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주의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주의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지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주의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렇죠. 응.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 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의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잉?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계,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아, 입구예요?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 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아까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최고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균열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아니,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와.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어. 허, 얄미워.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 왜 오이는 울어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어. 울지 말래잖아. 아니.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법.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에이? 실체가 있다고요?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 데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민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을까요?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안에. 일단 우린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그렇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 굳은 흑룡이 물길을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 어머, 어머. 뭐 있다,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와. 이게 물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 굉장히 높이서 찍은 완전 땡겨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손길이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두 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거.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조용한 그때.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더니 바닷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바다 괴물의 공격에 순식간에 난파당한 배. 그렇게 선원들의 목숨을 앗아간 괴수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북유럽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에 문어와 같은 두 종류의 외형을 가진 괴물로 알려졌습니다. 뭐 공포의 대상이죠. 배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 괴물인 줄만 알았던 크라켄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1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크 맥메나민 교수는 네바다의 벌린 어룡 주립 공원을 탐사하던 중 충격적인 화석을 발견합니다. 약 2억 년 전의 어룡, 이크티오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이 어룡 화석이 왜 크라켄의 실종 증거가 되느냐?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어룡은 몸 길이가 2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진짜 엄청나다.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 틀어져 있던 어룡의 척추뼈 배열.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이 어룡은 자신보다 큰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 척추뼈 배열이 틀어진 겁니다. 버스 크기만한 어룡을 떡주 무르듯 가지고 논 거대 해양 생물이 크라켄이라고 주장. 크라켄의 공격으로 어룡의 척추뼈가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어는 뼈나 조개 껍데기 등을 은신처로 가져와 장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어룡 화석들이 크라켄이 어룡을 사냥하고 은신처로 가져온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근데 저런 어룡의 척추뼈를 틀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치,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크라켄 실존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어룡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두 종류의 부리로 추정되는 화석을 발견. 이에 맥메나민 교수는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두 종류가 서식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설의 바다 괴물 크라켄. 어쩌면 그 전설이 진실이었던 건 아닐까요?